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동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입니다. 한자로는 황충이라고 하는데 수천억 마리가 떼지어 이동하면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농작물은 물론 풀까지 모두 먹어치우는 바람에 거쳐가는 지역에서는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대량 번식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동아프리카 메뚜기 4천억 마리가 이미 인도에 도착했는데 학자들은 인도의 식량 생산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막 메뚜기의 번식력은 아주 강력해서 6월이면 500배나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인도를 거쳐 파키스탄까지 진출했습니다. 중국 농업부는 인도 파키스탄의 사막 메뚜기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도 이미 티벳 접경지대에 몰려든 메뚜기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후난의 위양 똥팅호에는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한겨울에 이런 우박이 내리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호수에 떨어지는 우박이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잠깐이 아니라 한참 동안 계속된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내몽고의 빠오토, 울란차프 등 여러 곳에서는 5개의 태양이 뜨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일종의 굴절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5개의 태양이 고리로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여러 고서에는 천하대란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략 1시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특이한 번개도 발생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천둥 번개가 이어졌는데 정월의 벼락은 사람의 뼈가 쌓일 징조, 2월의 벼락은 소뼈가 쌓일 징조, 3월의 벼락은 벼와 곡식이 뭉개질 징조라는 관용어구도 있어 중국인들은 아주 불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월 14일 칭하이성 시닝시에서는 두 거리를 가로지르는 용문이 아무 이유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시 봉쇄, 건물 봉쇄, 가구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황제 상징인 용이 서쪽으로 무너져 내린 데 대해 민심도 술렁입니다. 동쪽은 시작, 서쪽은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폐렴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올해 농사입니다. 식량 수입국인 중국에서 주식인 밀이나 쌀, 그리고 돼지 사료, 식용유의 원료인 대두를 농번기에 파종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회의적입니다. 식량 대란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거지가 봉쇄되자 벌써부터 완장을 찬 이들이 그들의 식료품을 10배 가격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러 나가면 체포되는데 비싼 가격이라도 사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격리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더럽다고 인식되면 소독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더러운 돈은 30분 동안 소독한 뒤 금고에 집어넣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은행 직원이 금고에서 추가 소독을 합니다. 일선 은행의 더러운 인민폐는 14일 동안 격리 처리된 뒤 사용됩니다. 선전의 길거리에서는 시골 출신의 농민공들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주요 도시가 봉쇄돼 갈 곳도 없고 어디로 이동할 수단도 없습니다. 회사 기숙사에 살거나 일용직으로 전전할 경우 PC방에서 지내는 이들입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는 도시의 유랑자로 전락했습니다. 후베이성 출신의 트럭기사가 도로변에서 수면을 취하다 경찰에 단속당합니다. 벌써 20일 동안이나 도로를 유랑하고 있습니다. 후베이는 봉쇄돼 돌아갈 수도 없고 휴게소는 가는 곳마다 쫓겨납니다.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령 트럭의 기사로 전락한 이 사람은 어디든 갈 데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초췌한 모습입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자 운전하면서도 비몽사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갈 곳이 없는 세계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동안 감췄던 폐렴의 실상과 엉성한 대처의 결과가 일파만파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을 담지 못한 정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피크를 거쳐 언젠가는 소멸되겠지만 그 이후 중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극심한 식량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